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혹시 야생화 꽃 중에서 노랑 달맞이 꽃이 있고 분홍 낫 달맞이 꽃이 있는데 분홍 낫 달맞이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무리로다가 심어놓습니다. 올해도 분홍 낫 달맞이 꽃을 제가 씨앗을 샀습니다. 씨앗 한 포에 한 봉지에 3,000원인데 그 봉지 안에 씨앗이 1,0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가을에도 꽃 볼 수 있도록 뒤늦게 1,000개를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디다가 심어놨냐면 모종을 키워가지고 여기 지금 뜰안의 정원, 정원 가꾸기 이쪽에 다 해서 여기에 하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봄에는 예쁜 꽃들 피어 있던 건데요. 그거 다 이제 지고 나서 가을에 분홍낫 달맞이 꽃을 심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예쁘게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구경시켜 드려 볼게요. 보세요. 이건 수국꽃이랑 에키네시아 꽃이랑 무늬 비비추 꽃이 피어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쁜답니다. 이 수국은 직접 제가 키우는 건데요. 엄청 더 예쁘고 무늬 비비추서부터 이쪽으로 쭉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에키네시아서부터 바오세미 농원에는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직접 내가 가꾸는 것이랍니다. 에키네시아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다른 곳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비비추랑 무늬 비비추랑 예쁘네요. 옥자마 닮은 곳이고 그리고 뜰안의 정원 이쪽은 모종 직접 씨앗 뿌려서 키우는 모종돌로다가 작품을 만들어 놓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란타나서부터 예쁜 야생화 꽃을 이렇게 찍으면서 예쁘게 와 저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통 모종은 많기는 할미꽃 모종이랑 매발톱꽃 모종이랑 다할리아 모종이 많고요. 칸나 모종도 구금 많답니다. 칸나꽃이 드디어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꽃이 피면 은근히 예뻐요. 키는 한 2m 정도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이거 바오세미 농원에 제가 구근이로다가 한 200개 정도 심어놨는데 엄청도 예쁘게 칸나꽃을 구경하고 있답니다. 예쁘죠? 여기가 뜰안의 정원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텃밭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텃밭에는 온갖 야생화 꽃들로다가 이뤘습니다. 여기 글라디올로서부터 무늬 맹목동서부터 뭐 텃밭에는 없는 거 없이 다 심어놨습니다. 더덕서부터 더덕 예쁘죠. 루드베키아서부터 백합서부터 다할리아서부터 요거는 루드베키아 요거는 텃밭에 심어놓은 다할리아 나비들이 요즘은 완전 진을 치고 있어요. 텃밭에서 이렇게 예쁘게 다할리아 꽃이 환상적입니다. 꿀벌이 다할리아 꽃에 앉아서 맛있나 봐요. 꽃은 색색이로 있답니다. 국은 엄청 많이 제가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분홍백합 그리고 노랑백합 요즘 예쁘게 일찍 피는 거와 늦게 피는 것과 있는데 요거는 이 시기에 지금 한창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7월달이면 이렇게 디기탈리스 꽃도 예쁘고요. 분홍색도 예쁘고 하얀색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디기탈리스 꽃. 이 농원에 또 많은 것 중에 하나 야생화 꽃 중에 클레마티스 꽃입니다. 분홍색이랑 보라색이랑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지금 한참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꽃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클레마티스 꽃이 와 이게 엄청도 많이 모종으로도 올해는 모종 심기도 작품이로다가 도전을 했더니
텃밭에서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클레마티스 꽃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이거 또 하나 많은 것이 장미랍니다. 장미꽃은 색색이로 있어요. 예쁘지 않나요? 하루를 바오세민농원에서 쉼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 눌러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바오세미였습니다. 안녕. 안녕. 칸나꽃.